대우조선해양이 올해 연말 100여 명의 고졸 정규직 사원을 채용합니다. CJ그룹이 연초 계획보다 2배 가까이 채용 계획을 늘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남양유업이 생산관리와 연구를 담당할 사원을 모집합니다. 제46회 기능경기대회가 30일부터 9월 5일까지 충북에서 개최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잡투데이의 송상은입니다. 일반적으로 효율적인 학습 방법의 순서는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라고 합니다. 하지만 간혹가다 보면은 쓰기와 읽기를 먼저 하고 제대로 학습이 되지 않아서 불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자, 모든 것이 이렇게 효율적인 순서가 있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취업을 함에 있어서도 준비함에 있어서도 이렇게 효율적인 순서 잘 지켜나가시길 바라면서 오늘 잡투데이 화요일 순서 활짝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 저희가 준비한 주요 내용부터 보시겠습니다. 잡캘린더에서는 공채 캘린더와 자격증 캘린더 살펴보겠고요. 하반기 대기업의 채용의 문을 여는 하이닉스 반도체 채용 정보부터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들어가는 순간부터 나오는 순간까지 평가된다는 면접. 인사 담당자들은 어떤 기준으로 체크를 할까요? 질문 답변에서부터 태도, 습관까지 인사 담당자들이 밝히는 면접의 팁 소개합니다. 면접에서 당황스러운 질문을 받고 우물우물하신 경험 있으신가요? 면접을 앞둔 예비 대학생들에게 드리는 제언, 면접 전 이것만은 꼭 준비해라. 오늘의 채용 데스크를 통해 전해드립니다. 네, 오늘 함께 하실 주요 내용 먼저 보셨습니다. 그럼 첫 순서부터 힘차게 출발하겠습니다. 네, 우선 한 주간의 주요 일정들 정리해보겠습니다. 공채 캘린더부터 보시겠습니다. 오늘 시작되는 일정입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주요 내용 자세히 짚어보시고요. 자, 내일 시작되는 일정은 청주대학교의 직원 채용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 모집요강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마감 일정인데요. 현담산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강릉관광개발공사,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국방기술품질원, 에너지경제연구원, 아모레퍼스픽, 레드캡투어, 이스트소프트, 트레이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NHN, 한국외환은행, LG 히다치 한국창업지원센터에서 마감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마감 날짜 잘 지키시고요. 제주대학교 병원에서는 필기시험을, 대한적십자사에서는 면접 앞두고 있습니다. 자, 9월 1일 목요일 일정까지 볼까요? 하이닉스 반도체와 두산그룹에서는 새로운 공채 내용 발표할 예정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 주목해서 지켜보시고요. 자, 교보증권과 호텔롯데, 동원FMB,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마감 앞두고 있습니다. S1에서는 필기시험을, 모토닉과 한국생산성본부에서는 면접 앞두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자격증 정보 살펴보겠습니다. 네, 우선 9급 공개경쟁 채용시험 면접 시험이 9월 3일까지 치러질 예정입니다. 제7회 펀드 투자 상담사 시험 9월 4일에 같은 날짜에 가맹거래사 2차 시험도 예정돼 있습니다. 제6회 한국어 능력 검정 원서 접수가 오는 말일까지 계속될 예정이고요. 제18회 은행 텔러 접수는 오늘까지입니다. 날짜 꼭 기억해 두시고요. 워드 프로세서 1, 2, 3급 필기 접수 역시 이달 말일까지입니다. 제14회 주택관리사보 2차 원서 접수는요. 9월 7일까지 아직은 조금 여유가 있고요. 같은 날짜까지 제2회 무역영어 접수도 이루어지니까요. 날짜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 가지 일정들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중에서 몇 가지 내용 전문가분 연결해서 다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오늘은 휴먼시드의 김나경 이사 전화 연결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기업의 내용 살펴볼까요? 네, 9월 1일부터 대기업 채용이 시작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하이닉스 반도체 2011년 하반기 대졸 신입 및 인턴 채용 소식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네, 하이닉스 반도체 뭐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기업이긴 합니다만 취업을 위해서 알아둬야 될 기업 소개 조금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네, 우리가 많이 듣고 알고 있는 반도체는 모든 IT 제품의